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본사 부지의 새로운 주인으로 현대차 그룹이 선정됐습니다. 현대차는 한전 부지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해 그룹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보하고 문화와 생활, 컨벤션 기능을 아우르는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염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컨소시엄이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낙찰받았습니다. 낙찰가는 10조 5,500억 원이며 계약 체결일은 오는 26일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한전 본사 부지에 글로벌 5위 완성차 업체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제2의 도약을 상징하는 차원이 다른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100년 앞을 내다본 글로벌 컨트롤 타워로서 그룹 미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룹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사옥을 비롯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을 벤치마킹한 자동차 테마파크, 컨벤션 센터, 한류 체험 공간 등을 건설해 서울시 랜드마크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연간 10만 명에 달하는 자동차 산업 관련 외국인을 유치하고 대규모 관광객도 방문하도록 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현대차 그룹은 경제 문화적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자사 브랜드와 국가 브랜드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정가보다 3배 넘게 써낸 입찰가에 대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며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의 임대료만 매년 2,400억 원 이상 들어가고 있는 데다 신사옥의 미래 가치를 감안하면 10조 원이 넘는 입찰가가 과도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부지 매입 비용을 제외한 건립비와 재반 비용도 30여 개 입주 예정 계열사가 8년간 순차적으로 분산 투자할 예정이어서 부담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전 부지를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ICT 산업 인프라 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했던 삼성그룹은 입찰에서 탈락한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